기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데뷔 42년 차에 예능계 최고참이자 통산 8회 방송 연예대상의 대상 수상자입니다. 또한 방송 3사 연예대상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걸쳐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연예인입니다. 딘미화의 화제성과 청취율 2분만 믿고 갑니다. 딘딘의 예능 대부이자 모든 예능인의 워너비 이경규 씨와 함께합니다. 자, 제 옆에 이분만 계신다면 네, 뭐 강동원 씨, 네, BTS V 부럽지 않습니다. 예능 레전드 이경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귀염둥이 이경규입니다. 와, 이 오프 네. 이 인사 멘트를 저희 라디오에서 들을 줄 정말 몰랐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일단 좀 죄송합니다. 아니요. 11시는 저한테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평소에 원래 몇 시쯤 좀 일정한 수면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티스트들은 수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아,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라디오를 하면서 이제 본인 나온다는 거. 그렇죠. 정말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생방송이라 조금 긴장 없으시고. 아니요. 긴장은 없고. 생방송이 재밌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실수해도 오늘 뭐 편하게 하시고. 아, 저는 그 뭐 예. 이렇게 뭐 실수하고 그러진 않아요. PD가 심할서 쓴다고 오늘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그 예의가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PD가 네. 심할서를 쓴다든지. 저 때문에 지금까지 PD가 심할서를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PD 멱살 잡으신 적은 있다고. 아, 심할서를. PD가 네. 멱살 잡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고. 아, 예, 그럼. 네. 혹시 여기 모니터에 지금 와 있는 게 문자거든요. 네네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혹시 하나 정도 김혜리님 문자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라디오 네. 오프닝만 듣고 씻으려고 했는데 대본이 나오신 데서 다시 앉았습니다. 훌륭하신 판단입니다. 이사만하칠님이 경규용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벌써부터 빵빵 터질 것 같은 포스가 느껴집니다. 역시 네. 전설은 전설. 나진규님이 작가님들 오늘 모니터 글자 크기 많이 키워주세요라고. 네. 배려죠, 배려.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키운 글씨. 네네. 난 사실 작게 해도 보여요. 아, 그래요? 김태란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경규님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술 먹고 집에 왔는데 놀라서 술이 깼어요. 방금 웃음 살짝. 아게 여름 웃어줘야지. 아, 그렇죠. 좀 뜨는 거예요 분위기가. 최민희님이 딘딘 씨가 친화력이 좋나 봐요. 이경규님을 섭외하시고 말이죠. 혹시 경규님 벌칙인가요?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오시게 된 계기가 혹시 선배님은 좀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그 딘딘 씨하고 그저 호정 메이트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그 뭐죠 우리가 회식할 때 맞아요. 딘딘 씨가 저한테 출연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하겠다고 그랬죠. 되게 좀 아름다운 버전인데 사실은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있으니까 너 왜 안 마시냐 이래서 아 선배님 저는 라디오가 있어서 술을 못 마십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거 하지마! 야 라디오 하지마!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선배님 어떻게 안 해요? 그랬더니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언제 나오면 돼? 이렇게 됐다가 이제 네네. 2주 뒤에 제가 진짜 스케줄을 여쭤보시니까 맞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네라고 네네. 하셨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예능 대부 이경규 형님과 함께합니다. 형님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신 분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 라디오가 심야예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출연이 막 쉽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뭐 결심하게 뭐 이 라디오 생방에 네네네. 나오는데 또 딘딘 씨를 위해서 나오는데 네네. 뭐 결심을 해 나옵니까? 그냥 결정을 한 거죠. 아, 근데 라디오를 사실 진짜 안 나오시잖아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한 5년 만에 한 번씩은. 섭외가 와도 잘 안 나가시네. 라디오에서 섭외 잘 안 와요. 하긴 근데 감히 네네. 우리가 섭외한다고 나올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김영철 씨 프로그램에 네네네네. 제가 한 두 번 나갔는데 두 번이나요? 네네. 생각보다 근데 세 번째 섭외할 때 제가 거절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에 날 이용하더군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저희는 사실 청취율 조사 기간 때문에 섭외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쪽은 좀 너무 이용했다. 네네네. 저희도 그러면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겠네요. 아니죠, 아니죠. 다음 청취율 조사 기간이 12월 달에 한 번 더 있는데. 아, 예, 예. 많이 돌리세요. 아니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 이제 저랑 친분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라디오에 출연하시면 항상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공식 질문이에요. 네네. 뭐 딘딘의 미담이나 딘딘 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는지. 딘딘의 미담이요? 네. 딘딘의 미담은 뭐 제가 미담이 없는 만큼 더 미담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험담은 몰라도 미담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오실 때 제가 그래도 그 양주 좋은 거 하나 또. 아, 그런 게 다 미담입니까? 아, 그런 게 미담이죠. 아, 네.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양주로. 네네. 옛날 그건 로비죠, 로비. 아, 대통령들이 좋아하는 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아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저 괜찮아요. 아니 사실 제가 이제 미담을 선배님의 미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너무 너무 정평나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미담이 뭐 한 3년에 하나 정도. 안 그래도 찐경규에서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게 안 알려져서 알리셨다고. 아, 제가 그 네. 그 코로나가 막 한참 지성을 부를 때 제가 저 기부를 했어요. 오. 근데 기부를 했는데 네네. 뭐 얘기가 없어 주위에서. 기사가 안 나. 주차도 잘 안 나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 근데 그거 웬만하면 알려지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찐경규에서 네. 제가 직접 얘기를 했죠. 네네. 기부했다고. 근데 뭐 선한 거는 사실 이렇게 알리면 또 이게 딴 사람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이 그렇죠, 돼서 그렇죠. 또 그런 네네. 그것 때문에 알리신 거잖아요. 그냥 아니죠, 아니요. 아, 그래요? 그냥 내가 기부했는데 왜 이게 소문이 안 날까? 그 저 유세석 씨는 그 소문이 바로바로 나더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그 어디로 뒤로 흘려놓고 하는 건지 난 그걸 모르겠어. 안 돼. 근데 왜 난 기부를 했는데 내 기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기부를 할 때 그 마음가짐은 사실 좋은 일을 하자였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좋은 일을 하자, 네. 하자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해야죠. 네. 해서 이제 기부를 한 거예요. 했는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럼,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좋은 마음이 더 컸나요? 아니면 알려지는 게 좀 더 컸나요? 아, 그게 사실은 반반이에요. 아, 그쵸, 그쵸. 아무래도. 반반이에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기부를 하면 네네. 회사에서 기부를 했다고 이렇게 좀 기자님들한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아마 회사에서 안 알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제 기사 이제 뿌려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는데. 네네. 근데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너무 그래도 좋은 이미지니까. 아, 제가 기사를 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왜 아니죠? 그거는 뿌리란 얘기거든요. 그 띠라기 말을 못하는데. 그런 거는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지 마. 에이, 왜 그래? 야, 그거 알려서 뭐 하냐? 아, 그래. 그거 어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잖아. 아유,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해. 오래 살겠다는 얘기. 근데 오래 살겠다는 얘기인데 그저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거야. 얘기하라는 얘기인데. 아, 근데 안 했구나. 못 알아들어. 근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다시 말을 정지해서 야, 근데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건 좀 또 모양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또 이거를 그래서 이제 또 방송에서 좀 재미로 이렇게 풀으셨구나. 아주 재미로 푼 게 아니고 알리기 위해서. 진짜 포장이 안 되네요. 네네. 네. 박정원 님이 아, 역시 솔직하시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네네. 아니 지금 선배님께서 방송 경력만 42년 데뷔 기준으로 42년이 됐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81년도 데뷔. 그래서 아이돌 출신입니다. 거의. 왜요? 그 시대에 21살에 제가 데뷔를 했으니까요. 요즘 아이돌 하면 친구들이랑 18, 17에 데뷔하지 않습니까? 네. 막 저도 중학생 때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데뷔했으니까 거의 아이돌 수준으로 제가 데뷔를 했죠. 그러면 그때는 거의 그 당시엔 거의 최연소였나요? 최연소였죠. 진짜?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요. 그러면은 좀 바로 위에 선배랑은 터울이 어느 정도? 어디 선배하고요? 바로 위에 데뷔한 바로 위에 선배. 선배분들하고도 터울이 좀 있었죠. 그래요? 네네. 그럼 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아, 그 수발 정말 오래 했어요. 그렇죠.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니까. 네네. 그럼 후배들도 들어왔는데 나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잘 안 불렀어요. 존칭 관계가 좀 허물어지니까. 그래도 선배인데 그래도 선배님이 선배이신데도 좀 그거를 지키셨구나.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혹시 후배가 한번 이렇게 막 대들거나 뭐. 후배가 대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선배들한테 안 대들었으면 다행이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뭐 라디오 하면은 사실 선배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그때 하셨었잖아요.
제가 그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네네네. 그게 사실 그 제가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그 공개 방송만. 네네네. 제가 그걸로 떴어요 사실. 라디오 출신이에요. 그게 그럼 몇 년도인 거예요? 그게 80년대 후반이죠. 아 후반에?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이 이제 나가고 나면은. 네네네. 그 다음 날 리어카에서 네네. 제 공개 방송이 나갔던 거를 녹음을 네네.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그 사람들은 지금 선배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몇 년생 정도 돼야 되나요? 아, 한 70 사실, 네? 한 70년대생들은 아나?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70년대생들이 네, 다 저한테 네. 굉장히 그 제 매니아들이었거든요. 제 팬층이었어요. 혹시 지금 아마 라디오 청취자분들 중에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네. 그때 진짜 별밤을 이걸 들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당연하죠. 근데 그 테이프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건 그때는 아예 없죠. 이제 전문 용어로 야매로 팔았어요. 리어카에서. 아 네. 예, 그래서 뭐 인센티브 이런 건 없었고. 가짜로 팔았기 때문에. 예예. 예, 그분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팔았어요. 그때는 근데 사실 라디오가 그냥 한번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 거의 TV 방송만큼 화제성이 그렇잖아요. 그때는 뭐 그 라디오 방송에 그 이문세 씨 옆에 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우연하게 서게 돼가지고. 그 제가 꽤 찾죠. 근데 그게 뭘 하신 거예요 거기서 혹시 정확하게? 그때요? 네. 이 저 보조 MC를 했죠. 오. 이제 옆에서 이제 그 네네 그냥 이렇게 좀 멘트, 재밌게 네네네. 멘트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제가 멘트가 유지가 되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러면 라디오가 한번 좀 들어올 법도 했을 텐데. 라디오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안 하셨죠? 안 하는 게 아니고 90년대 한번 그 MBC FM에서 네네네. 오디션을 한번 본 것 같아요. 라디오 오디션을요? 예, 예. 난 몰랐는데 한번 녹음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네네네. 녹음을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그럼 약간 오디션 탈락? 예, 오디션 탈락을 했어요. 그 이후로 MBC 라디오하고 담을 쌓고. 아 그래서 SBS에 예 SBS에서 나오죠. 아 지금도 MBC 라디오는 아예 안 나가고 있어요. 꽤 앙금이 오래 가시네요. 오래 갑니다. 한번 쌓이면 한번 쌓이면 오래 가고. 아무래도 또 MBC 라디오를 어떻게 보면 띄우신 장본인이신데. 네요 나오시네요. 82년생인데 별밤 기억합니다. 별밤 때 우주에서 제일 웃기셨어요. 강은정님께서. 그때는 제가 그냥 막 쏟아졌어요. 그때 입에서. 그때 막 사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막 집에 가면은 막 소녀 팬들이 막 집 앞에 200명이 누워 있었다. 200명이 막 누워 있었다. 우리 집이 저 마포 아파트에 살았는데 PD분 웃지 마세요. 그 학생들이 네. 막 버글버글 한 거예요. 한 200명이 네. 항상 그 그 네. 애들이 찾아오고 막 예? 방학 때면 막 300명씩 이렇게 마포 늘어나고. 맞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얼마 전에 방송에서 네네. 그때 계셨던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적이 없었다고. 아니죠. 한 8명 정도, 12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던 기억이. 아니요. 경비 아저씨 나이 드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분 전혀 몰라요. 혹시 그때 마포에 누워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마포 그 제 아파트 앞에. 네. 그 200명, 300명 중에 한 분이. 아 근데 사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옛날에 막 스타데이트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자료화면으로 찍힌 게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없구나. 못 찍겠죠. 저희도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네. 사실은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이가 실화냐 아니냐 네. 그걸 본 사람이 있으면 문자를 올려라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라디오 나갔는데 생방에서 그걸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네. 이경 씨한테 혼난 사람이 있으면 문자 올려라. 문자 올리더라고. 진짜. 예. 네. 근데 라디오 듣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면은 사실 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로 예, 예, 예. 거의 한 10명 중에 8명은 혼내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분 우연히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나한테 욕을 먹었대요. 왜 어떻게? 아니 내가 초등학교 거기서 촬영하고 있는데 네. 초등학교 안 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왜 불러가지고 야 임마 빨리 안 가? 그랬는데 걔 꼬마가 그러더라고. 저 우리 학교 여기에요.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그거를 그대로 올리더라고. 아무래도 선배님이 또 붕어빵이란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네. 많은 초등학생들을 혼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조금 전에는 그 네. 마포 아파트에 누웠던 여학생분들이 이제 주부님이 되셔가지고 좋습니다. 글이 올라올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올라오면 그분에게 선물을 저희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라디오 DJ 제안이 들어오신다면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네.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 왜냐하면 제가 눈 뜨면 바다 있고. 아 그러네. 눈 바다예요. 눈을 뜨면 이제 바다 위에 제가. 스케줄 다 맞춰준다. 예, 예. 또 눈을 뜨면 잔디밭에 있고 또 눈을 뜨면 싸나운 개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제가 좀 스케줄이. 그러면 집에 계신 시간이 좀 없으시네요? 거의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택하고 있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주로 스튜디오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선배님이. 스튜디오 많이 했죠. 네. 근데 스튜디오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좀 매니리즘에 빠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야외로 돌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야외만 돌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너무 그립죠. 스튜디오는 날방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사실 호정메이트 촬영할 때도 스튜디오인데 가끔 이제 야외 VCR 그럼요. 찍으러 나갈 때는 이제 나랑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신동엽 씨라든지 김구라 씨 뭐 이런 네네네. MC들이 네네. 그 뚜껑이 없는데 뚜껑이 있는 데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매일 앉아 있어 걔네들. 항상 네. 앉아 있어. 네. 난 항상 신고. 서 있어요. 근데 별 뭐 그걸 갖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훌륭하다고 얘기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아 밖에서 이거 촬영을 하든 말든 사실 뭐 대중분들 어쨌든 그냥 보는 거니까. 그냥 보는 거니까. 다시 그럼 좀 스튜디오로 복귀하고 싶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앉아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경규 세 글자만 들어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큼 예능계 레전드고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예능 대부의 입으로 직접 듣는 대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선배님 뭐 듣고 싶은 노래가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 수상소감 컷이 있는데 90년대에 선배님이 이제 대상을 타시고 네네. 이제 수상소감을 한 그 멘트 컷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오프닝 멘트 할 때 2010년도까지 대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2010년대. 네네. 근데 2020년대에 네네. 제가 KBS에서 대상 후보에 올랐어요. 후보잖아요. 아니 후보인데 그게 네네. 내 거였어요. 아, 근데 김수희가 뺏어갔어요. 근데 그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 그게 어떻게? 그래 내 건데 뺏어갔다는 게 어떻게? 그게 아니고, 네. 그게 다 들어가기 네. 전에도 다 나보고 축하를 해줬어요. 받으실 거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채 그걸 받는다. 뭐 그래가지고 막 기사 뜨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김숙 씨가 받아갔어요. 그 이후로 KBS 보이콧하고 아니요 시상식 안 가시죠? 아니 가야죠. 올해 가시나요? 올해도 별 색다른 프로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그 개훌륭 그래 예.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20년대 아마 또 조만간 받으시지 않을까 좀 노리고 있어요 몇 군데. 네. 자 그럼 대상 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큰 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쁘기 짝이 없는데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이께서 저를 밀어주신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방에 좋은 웃음을 선사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대상 그 90년대 대상을 SBS에 받으셨을 때 네네. 컷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게 그 아나운서 같다. 아하.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멋있다 하면서 지금 엄청 이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7805님이 마지막에 우시는 거예요? 라고. 아니죠. 근데 불이 좀 띄우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약간 되게 정적이어서 약간 좀 재밌는 멘트들은 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간 그 뉴스 터닝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네네. 하는 것 같은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앞에는 그럼 조금 이런 재미가 네네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걸로 그러면은 대상을 받으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 프로그램이 이제 그 힐링 캠프. 힐링 캠프로. 힐링 캠프로 받았죠. 힐링 캠프면은 이게 9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후반쯤이겠네요. 자 3298님이 이때 경규용님 진짜 잘생겼었어요라고. 네. 잘생겼다고. 아 제가 그 네네. 저희 엄마가 65년생인데 이경 씨 팬인데 마포아파트에 눕질 않고 아파트에 자주 갔었대요. 9500님. 아 미치겠어. 네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분이 나온다니까. 선배님이 박수 보내줘야 돼. 왜냐면 선배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저희 엄마가 엄마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진짜 가셨구나. 아 그러면은 잠깐. 이분 어머니면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그때 누워있던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서까지 하고 끝내요. 그래요? 아니 그것까지는 파고들면 안 돼요. 또 있어요. 마포구 서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당시 이경규 씨가 사신대요. 그런가 했는데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경규 님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한두 분 정도?
아 잠깐만요. 제 앞에 편지 놓고 간 것 같아요. 시그널 올려주세요. 네네. 네. 왜 이러지? 선배님 입으로 돌아와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딘딘의 뮤지컬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아이콘이자 그 자체가 역사인 이경규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에게 일단 선물 드릴까요? 아니면 6360님, 6360님도 드릴까요? 6360님 그렇게 막 정이 안 가는데 한 번만 주는 걸로 하고. 그럼 9500님. 6360님이 한두 분 정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나 두 분 다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선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두 분 있다 그랬는데 지금 100배를 200분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세월이 지나면 늘어요. 아 그리고 사실 엄청난 스타인 건 저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사실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90년대 한 설문조사에서 네네. 이경규 선배님을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로 꼽혔다고. 당연하죠. 그게 한 2, 3년 동안 제가 네네.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시는 분들이 계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선가 그러니까 어디서 목격자가 있는 이거 목격자나 이게 기사가 네. 있는데 내가 기사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분명 봤거든요. 네. 이것도 혹시 우리 직접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네. 이 설문지에 참여한 분 계시면은 네. 참여했다라고 좀 올려주시고 본 분이 계시면 좀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때 네. 1위를 그러면은 제가 했죠. 혼자. 네. 그리고 미스 코리아가 만나고 싶은 연예인 1위. 저였어요. 그때 미스 코리아 분이 혹시 지금 계신다면은 좀 문자를.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니까 약간 그냥 약간 얘기하면 다 진짜 맞습니다. 야밤에 불러놓고 네. 왜 이렇게 파헤치세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고. 맞습니다. 아니면 아닌 건데 이건 다 맞는 거예요. 팩트 팩트. 예? 가장 여성분들이 가장 술 먹어보고 싶은 연예인 1위로도 뽑히셨다고. 아니요. 그리고 제가 그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인물 제가 3위였어요. 1위가 이수신, 이율곡, 이경규. 와, 이자 성을 쓰는 분들 중에?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인물. 이순신. 이율곡, 이경규.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그건 또 좀 보신 분들 있으면. 근데 왜냐면 어릴 때는 사실 개그맨을 정말 좋아해요. 그 위인이었다니까요. 3대 위인에 한테 들어갔던 분이에요. 정미경 씨. 정미경 씨. 혹시 죄송한데 그 밖에 같이 오신 그 회사 대표님 있잖아요. 네네. 그분 성함이 정미경 씨. 아니. 저는 회사 직원들 이런 거 어울려 그러지 않아요. 서지혜님이 진짜 기사 1위 맞아요. 맞고요. 1위라니까요. 8040님이 10위권 내었나? 1위였나? 이렇게. 2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수종 씨가 2위였어요. 2위가요? 예. 어떻게 근데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뒤바뀐 뭐가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이 지금도 최수종 선배님은 1위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도. 아 그래요? 그때 내가 1위였어요. 오. 2위가 최수종 씨였고 뭐 3위, 4위들은 보지도 않았어요. 우와 진짜네요. 김순희님이 78년생인데 스포츠 신문에 실렸었어요. 이게 봐 이런 진실이니까. 그럼 김순희님이 미스코리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정말로. 진짜 이 청취자분들 있죠. 딘딘의 이 청취자분들이 수준이 있네요. 예, 라디오의 매력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밤에 안 주무시고 이런 진실을 전해 주시는 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중에 분명히 선배님 집에 누워 계셨던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네. 누워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다. 팬이었던 분들이 계신데 남 대문 앞에 누워 있다는 게 집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죠. 대기하고 있었고. 김준성님이 모여 있었죠. 90년대 이경규 서태지 항상 그렇죠. 상위 랭크.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태지 씨가 있었고. 네. 저가 이경규 스테이지 뭐 이렇게. 와. 선배님이 그러면 90년대면은 데뷔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인가요? 그렇죠. 네네. 아, 대단하시네 진짜. 아니 확실히 그 인기가 그때 엄청나셨잖아요 진짜 그때. 아 그럼요. 지금도 엄청나지만 그때는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본인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아까 잠시 노래 나가 아까 잠시 광고 나간 동안에 내 얼굴에 느와르가 있긴 하지라고 느와르 영화가 있긴 하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이게 네. 어릴 때는 좀 못생겼어요. 점점 나이 들면서 제가 얼굴이 좋아지는 얼굴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좀 남자다운 목소리 또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여성분들을 몸살 치게 했죠. 몸살이 아 그래서 몸져 누웠구나. 그럼요, 앞에. 그럼요. 뭐 그렇게 된 건데 남성분들한테도 인기 많으셨잖아요. 아이, 당근이죠. 와, 진짜 엄청난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 파헤치지 마시고 아, 알겠습니다. 뭐 현재 질문을 좀 하시고 아, 현재 해야지. 현재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고 네네네. 옛날에는 뭐 누가 뭐 라떼 시절은 그만 얘기하시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물어봐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 요즘 요즘은 이제 피해야 되는 남자 뭐 그렇더라고요. 상위 랭크에 네, 꼽히신다고 때릴 것 같은 남자 1위 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그 강호동 선배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셨는데 네네. 그때 주례가 또 화제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짧거든요. 이거 한번 듣고 오도록 주례요? 하겠습니다. 네, 주례 사멘트.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두 분에게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부부가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부의 신뢰는 깨어집니다. 와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네. 진짜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마라 하고 거짓말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강조를 했고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집에서는 불났다 위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라. 그럼 선배님은 같은 얘기를 했죠. 이거를 다 실행에 옮기고 계신. 아니요 실행을 못 옮기고. 그 주례사를 제가 직접 적었어요. 아, 예, 예. 예, 적으면서 예. 나를 생각하면서 반대로 적었어요. 아~ 내가 했던 그런 저 행실들이 있잖아요. 그걸 반대로 적으니까 아니, 좋은 저 주례사가 됩니다. 근데 진짜 너무 명언이네요. 집에서는 불이야 말고는 고함을 지지 마라. 요즘은 예? 고함을 좀 집에서 요즘 저기 저 고함을 지를 힘이 없어요. 불이 나도 고함을 못 지를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렇게 결혼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네네. 가정도 꾸리고 심지어 정말 예쁜 전 국민이 아는 예림이가 이제 네네. 태어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네네. 바로 일본 유학을 결심을 하세요. 그렇죠. 98년 11월에 일요일 밤이죠. 일요일 일요일 밤에 500회 특집 방송 녹화를 마치고 다음 달에 바로 일본 유학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38인 나이에 간 네네. 건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좀 뭐 장난 이런 게 없이 네네. 진짜 너무 모든 걸 누리고 있을 때잖아요. 최고의 네네. 명성이고 근데 이거를 놓고 유학을 간다는 게 네네.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한편으로 아니, 제가 그때 당시는요 그 제가 그 양심의 대명사였어요. 양심이요? 예, 예. 네. 저를 갖다가 코미디언을 보지 않고 네네네. 정말 양심 전도사. 뭐 초청 강연회. 네네네. 뭐 이런 거 막 들어와요. 예? 네네. 그래서 아 이거 사람들이 다 코미디언을 안 보는구나. 이미지 조금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나. 아 잠시 유학을 가자.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유학은 어느 정도 다녀오셨나요? 저 1년. 약간 긴 휴가 갔다 오신 아니요. 근데 약간 시기가 네네. 약간 육아랑 좀 겹쳤다라는 그렇죠. 여론이 있었거든요.가 겹쳤어요. 네. 그 이제 예림이가 이제 한 4살 5살 때 한창 까불 때였어요. 네. 그때 제가 잠시 일년 유학 갔죠. 그러니까 미혼 네 살 때 가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었으면 저 유학을 한 3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딸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고 이제 돌아왔죠. 윤소영님이 맞아요. 양심냉장고는 최고 프로그램이었어요. 역대급으로 그럼요. 사회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죠라고. 그때 당시 그 또 다 옛날 얘기하네. 아니 괜찮습니다. 아, 오늘 참나. 앞에는 다 괜찮아요? 옛날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 그 이 보험이 저 보험 회사에 네. 보험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네. 교통사고가 그만큼 줄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인도 그러니까 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요. 네. 차 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칩니다. 네네네.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차 대 차로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조금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나 횡단보도는 치명적이에요. 또 어린이들도 많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2년을 매달렸죠. 네. 아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때.
그게 확 좋아졌나요? 다 좋아졌죠. 오, 그 정도면 거의 뭐 정치인 수준이네요. 당연하죠. 그때 오. 나갔어야 돼요. 아, 정치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아니 그때 나갔어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 양심 그럼, 양심 지도자. 오, 그러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나 그때 나가서 당선이에요. 그때 기세였으면 됐겠네요. 그때는 뭐 양심 때 그 전두사였다니까요. 그럼 그땐 굳이 유학 안 가도 그냥 당선되고 딱 유학 안 해도. 내가 근데 당선 나갔어요. 지금까지 했을 거야 아마. 오. 안목이야 참. 이성경님이 저도 아들이 있는데 진짜 3년 유학 가고 싶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거 봐요. 네. 공감하잖아요. 오늘 문자로요. 아들 딸들이 사춘기라 힘든 부모님들의 문자가 많이 왔는데. 예,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네. 게 갱년기예요. 아 아내분의 갱년기. 내 네, 갱년기. 아. 남이 뭐 사춘기가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갱년기에 그 어떤 증상이 있나요? 좀 눈물이 나거나 뭐. 갱년기 증상이요? 네. 아니 이게 이거 청취자들이 저 타켓이 어디예요? 아니 저희는 그냥 올입니다 올. 8살에서부터 100살까지? 네 쭉입니다. 네. 들리는 사람은 다 타켓이에요? 그냥 듣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네. 듣는 사람들 다 타켓이죠? 네. 그러니까요. 갱년기가 되면요. 이게 뭐라 그러나 노을을 바라보던 눈물이 나고 눈물을 흘리세요? 예, 매사에 그 의욕이 떨어지고 네, 그래요. 눈물을 흘리세요? 뭐가? 선배님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요. 아니,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리시기 최근에는 뭘 눈물을 흘린 적이 없네요. 그럼 마지막 눈물이 언제쯤? 마지막 눈물이 언제였나? 한 몇 달 전에 네. 강아지가 구름 다리를 걷는 바람에 네네네. 혼자서 좀 울었죠. 그때 또 촬영 중이셔가지고 네. 그러고 난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박종욱님이 갱년기라서 그런지 화가 자주 나요. 특히 남편만 보면 화가 나고 뭘 해도 못마땅해요. 경규님도 화를 잘 내시니 화 다스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 남편만 보면 화가 난다는데 네. 이 남편 보지 마세요. 어떻게 좀 유학을 가 있어야 되나요? 1년 정도 유학을. 어디 뭐 우리 저 남편 되신 분입니까? 아내 되신 분. 아내분네. 아내 되신 분이네. 밖으로 좀 돌아다녀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그 좀 종교를 가져가지고 종교에 한번 기대 보시든지 취미생활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약 드세요. 약이요. 갱년기 약이 또 있군요. 예, 또 있습니다. 요즘 약이 최고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좀 약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그래도 약은 조금 어쨌든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안 좋지 않을까라고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명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뭐 정신의학 쪽의 약이 제일 판매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네. 그 정신적인 그 어떤 문제점은 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좀 관리하기가 힘들죠. 관리 힘들어요. 네네. 제가 지금 공황장애 약을 먹은 지도 한 7, 8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끊으면 되게 불안해져요. 근데 사실 공황장애는 좀 이렇게 좀 막 본인의 이 속내를 좀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좀 온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다 이렇게 발산하시잖아요. 좀. 발산하죠. 발산하는 게 약 먹고 견디는 거예요. 발산 안 하면은 안 되는 그거구나. 그렇죠. 자 노래를 한 곡 일단 좀 가수들의 노래예요? 리프레시 할 겸 듣고 올 건데 어떤 노래 혹시? 아니 내가 신청곡을 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제가 그 노래에 개입했던 노래죠. 그 제목을 제가 지었어요. 그 저 복면타로의 2차 선다리를 이제 그 제가 듣고 싶으세요? 가사를 조금 적기도 했고 저작권이 살짝 들어오시는 살짝 들어가 있죠. 근데 네네네. 뭐 그 판권은 없는데. 요거 뭐 많이 듣지 말고 1절만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차태현 선배님이 불렀죠. 이 복면다로 영화 OST입니다. 2차선 다리. 1절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복면다로 OST 차태현의 2차선 다리 듣고 왔습니다. 네네네. 네. 6402 님이 차태현 씨 목소리랑 딘딘 씨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 딘딘 씨 노래를 몇 개 들어봤는데 목소리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우와, 언제요? 조금 전에요. 오시면서? 오시면서. 허정베이트 처음 할 때 온다 그래가지고 노래 몇 곡을 좀 들어봤죠. 1258님이 딘딘 씨 2차선 다리 잘 부를 것 같은데 해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근데 제가 약간 이게
좀 약간 세미 트로트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제가 노래 하나 만들면 이제 또 우리 딘딘 씨에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또 준비하고 계신 뭐 영화나 뭐 그런 거. 아, 영화 준비하고 있죠. 어, 거기 OST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럼 뭐 어떤 걸로 어떤 거를 쓰시려고? 아마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네. 있으면. 아, 저는 언제든지 네네네. 불러만 주신다면. 근데 계속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 계속 하고 있죠. 오. 지금 영화 이제 시나리오를 한 3년째 지금 적고 있어요. 적고 있다고요? 예, 예. 작가도 적고 저도 적고 예, 적고 예, 적고 예. 저도 적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타고가 될 거예요. 오. 되면 이제 내년에 오. 들어갑니다 영화. 그럼 투자는 선배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아니 이제 초반 투자는 제가 하죠. 근데 받으시면 안 되나? 뭐가요? 투자를? 그 다음에 투자를 받죠. 어, 근데 초반 투자가 초기 어쨌든... 투자는 이제 얼마 안 들어가니까. 아, 그래요? 네네. 복수열전은 올 선배님 투자. 복수.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복수열전이요. 네. 그거는 저 충무로나 이런 데서 날 안 써주니까 네, 네, 네. 내가 한 거예요, 그냥. 아니야 올 투. 내가 올 투자한 거예요. 아. 확 다 그냥 갖다 부었어요. 아. 진짜 그냥 부었네요. 갖다 부었어요. 진짜 부어버렸네요. 네. 한 4억 갖다 부었어요. 어, 그 당시에? 그 당시 4억이면요. 지금은 4, 50억 되는 거예요. 어, 그거 그냥. 그거 그냥 갖다 부었어요. 진짜 근데 그냥 부어버리시네. 네. 그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주위에서 말리는 분은 한 분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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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돈을 내가 다 지고 있는데. 다 그냥 막 어, 너무 좋아. 그럼요. 제작이죠. 감독이죠. 배우죠. 배우죠. 영화사 사장이죠. 아. 제가 딱 영화사 들어가면 다 일했었어요. 아. 왜냐면 선배님 돈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얘가 딱 하다가 어. 망하니까 no. 아무도 없더라고. 아, 진짜? 내 주위에. 와. 아, 정말. 좀 너무하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참 좋은데 어. 잘 안 남아있죠. 홍국표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복수열전 2는 언제 나오나요? 라고. 아, 2는요. 저기 나오지 않고요. 네네. 그 완을 저희가 그 이제 그 영화 필름을 찾았어요. 오,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DI 작업을 다시 했어요. 네네네. 이렇게 아주 하얗게 깨끗해요. 오. 이거 한번 개봉을 해볼까. 오. 아, 근데 왜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네네. 복수열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긴 했는데 내용 모르죠.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얼마나 액션 영화를 정통 액션 영화를 만드는데 네. 극장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네. 이 저 여기 마테오였어요. 오, 상대방 네, 그 네, 나쁜 사람 네. 역할. 그럼 제가 영화에서 마테오 빵빵 터져요. 근데 이제 그게 포인트가 네. 선배님은 진짜 전통 액션 그렇죠. 영화를 찍었고 아무런 코미디 요소가 없는데 사람들이 빵빵 터진. 네, 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면은 그래도 좀 원금의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을 메꿀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아니요. 제가 거... 주인공 하는 건 나중에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 9488님이 경규님 또 영화 안 하시나요? 다음 영화인 최민식 배우님 주연으로 만드시나요? 기대 중입니다. 아, 이건 저 최민식 배우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언제? 언제? 필요? 어? 그래요? 아니 그 아니라 아니 얘기가 끝났다니까요. 일단 최민식 선배님하고 우리 이경규 선배님하고 어떤 사이인지를 또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그 최민식 배우는 사실 네. 그 대학교 다닐 때 제 딱가리였어요. 제가 달고 다녔어요. 후배 그 후배. 이에, 그 이에 인간의 예술의 혼. 네. 그런 정신을 내가 심어줬어요. 그거를 최민식 선배님도 인정을 알고 하는.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도 전화해서 나오라 나와요. 어 근데 지난번에 호정메이트 찍으실 때 생일 파티에 민식이 지금 프로 뭐지 했는데 안 오셨던 걸로. 아 그거는 제가 저, 민식이가 지금 저 영화 관계 때문에 좀 어, 바빠요. 어. 근데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언제쯤 한 두 달 전에 만났나요? 오. 형님 영화를 네네. 언젠가라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은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얌마 이러면서? 그럼요. 오. 근데 그 저 최민식이는 아직도 저한테 형님이라고 해요. 혹시 그 광경을 또 본 분이 목격자가 있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봐요. 예, 증빙되지 않은 뭐 얘기만 하면 목격자 찾는데 내가 다음에 나올 때는 목격자를 데리고 나올게요. 어, 네, 아 이거 뭐 환장하겠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윤석이가 네네. 다 봤어요. 아 이윤석. 네? 근데 사실 항상 이윤석 선배님만 보이시니까 그 모든 장면을 아니요 이윤석이가 다 봤어요 모든 어. 거를. 그래서 그 민식이랑 저랑 이렇게 서로 네네. 친하고 이러고 이런 거를 그 다 봤죠. 아 다음번에는 이윤석 선배님도 같이 나오셔야겠다. 같이 나와서 민식, 저 윤석이가 다 얘기를 네네. 해줘야 돼요. 윤석이는 제 책사예요, 책사.
저희가 호정메이트 회식을 하는데 선배님이 갑자기 어디야? 나 지금 여기 상암인데 후소 보낼게 잠깐 일로 와. 그래서 저는 회사 뭐 관계자분인 줄 알았는데 이윤석 선배님. 호정메이트에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이윤석 선배님이 호정메이트 회식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참여하셨어. 그리고 저는 중간에 라디오 때 갔는데 끝까지 항상 남아 계셨던. 저 대단하신 진짜. 네. 저 그런 인연이 살면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죠. 축복받은 거죠. 네. 자, 이경규 형님의 영화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 네네. 영화에 대한 이경규님의 생각이 담긴 인터뷰 같은 게 저희가 또 멘트 컷이 있습니다. 아, 제가 멘트 한 거예요? 네. 아, 그것도 한번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방송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왜 그때 자꾸만 그 영화에 대한 고집을 왜 스스로 힘든 일을 찾아가냐. 그렇죠. 옛날에 이윤숙 씨하고 정영동 씨가 네.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선배님, 영화를 하지 마십시오. 왜 형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코미디를 계속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울기도 많이 하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코미디언 개그맨이죠. 제 직업이고요.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제 꿈입니다. 그래서 꿈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영화는 나의 꿈이다. 네네. 와. 근데 어떠셨어요? 들으셨는데? 사실 꿈이에요. 아직도? 네네. 근데 이게 아무리 꿈이어도 네네. 그 꿈이 날 너무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 꿈을 꾸지 말았어야 돼요. 그니까. 이게 이제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끝장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러다 내가 끝장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그게 힘들어요. 혹시도 내가 끝장 날까 봐.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요. 영화고 뭐고 내가 끝장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한 이틀 동안 이 라디오 오기 전에 네.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네. 시나리오 작업을 한 이틀 했어요. 하면서도 내가 왜 또 이걸 하고 있지? 또 이걸 하려면 수많은 그 투자자들을 그쵸, 만나야 그쵸. 되고 네. 또 이 영화를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그쵸, 그쵸. 배우를 또 섭외하러 다녀야 되고 쉽지 않죠. 그러면 굉장히 그 시련을 많이 겪었죠. 네.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그걸 또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해야죠. 그거 안 하면 뭐합니까? 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딱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그게 열정인가? 아니죠. 그건 내 몸에 더덕더덕 붙어 있죠. 아니면 약간 그 복수심 같은 건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복수 열전에 대한. 내가 진짜 이거 해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약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걸 뭘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게 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진짜 보여줍니다. 지난번 영화 할 때도 그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계속 좀 안정되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계속 좀 이렇게 리스크를 걸면서 어쨌든 네네. 도전을 하시는 이 모습이 근데 참. 근데 그 우리 이제 봉준호 감독도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영화를 한 5편 정도밖에 안 했어요. 예? 친분이. 봉 감독이요? 네. 친분은. 옛날에 만난 적이 있죠. 저를 만났는데 네. 봉준호 감독께서 네. 저를 딱 보더니 어이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선배가 내가 선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감독님 네. 잘 지내셨어요? 봉 감독 오랜만이야. 목격자. 그 혹시 어디 뭐 술집 같은 데서 만난 건가요? 뭐 그 목격자 있어요. 어디 이윤수. 이윤수 옆에서 봤어요. 아. 박찬욱 감독도. 박 감독도 만났어요. 박 감독도 네. 아이 감독님 뭐 잘 네. 지내시냐고. 그때도 윤수이가 있었어요. 진짜 나중에 그 약간 그런 거네요. 조선시대 왕이 있으면 이걸 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가 그저 윤수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사 오구님이 흥하든 망하든 영화는 나의 꿈. 평생 10편 만들겠다. 10편 네. 만들 것 같고 7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몇 편 하시는 거죠? 이번에 하면 4편째죠. 3편을 그렇게 금방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편 만들 때마다 한 5년씩 걸렸어요. 이제 전국노래장 끝나고 지금 한 5년 정도 넘어가거든요. 5년에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그러면 3 편이면은 20년 걸렸어요. 그러면 20년이 더 92년도에 네. 복수혈질이 나오고 네, 네. 2000년도에 전국노래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7년마다 하나 나왔으니까 나올 때 됐죠 이제. 앞으로 한 3개 더 하신다고 하셨으면 좀 건강하셔야겠네요. 아 그럼요. 네. 5877님이 경규님의 행복과 꿈은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영화는 무조건 500만 넘을 거예요 해주셨는데 혹시 목표 관객수 이런 게 있나요? 좀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한번 하는 김에 이 정도까지는 하고 싶다. 아니 뭐 모든 걸 이뤄내신 분이니까 사실 뭐 영화 뭐 방송 3사 그랜드 슬램까지 하시고 네네. 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관객수를 논하고 싶지 않고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영화 최소 그래도 아, 뭐요? 최소 관객 최소는 한 300은 넘어야죠. 아, 300만. 예. 최대는 그러면은 1000만. 아. 지목 씨 준비 중인 영화도 시나리오 쓰고 다 쓰신 거. 네네. 그거는 장르도 장르 게? 이제 음악 영화가 될 거예요. 아 음악. 네네네. 오. 음악 영화의 끝판입니다. 어 약간 비기너 게인 약간 이런? 뭐 그런 스타일이든 되든 스타이즈 본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세한 건 좀 저 죄송합니다. 캐묻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놈 프로는 뭘 얘기만 하면 캐물어요. 김연진님이 이경규님 말씀에 머리를 맞은 듯 띵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했던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라고.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하는 거에 두려움이 많죠. 네. 그렇죠. 근데요 저 미친 놈이 범 잡는다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미쳐가지고 진짜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도 막 도전을 하고 싶은데 네네. 사실 도전을 하는데 얼만큼 아까 선배님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고 더 많이 들잖아요. 들죠 들죠. 그거를 하다가 진짜 내가 만약에 모든 걸 좀 잃으면 네네. 너무 허무할 것 같은? 네. 자 일단 경규 형님과의 시간 3부로 돌아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백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딘딘의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카이 3부 시작했고요. 오늘 네. 전설 대부 이경규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원래 게스트는 2, 3부에 해가지고 11시 네. 반에서 12시 반에 이렇게 모시는데 네. 오늘 선배님 오셔가지고 1부로 땡겼거든요. 네네. 좀 더 계시다 가셔도 괜찮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특별한 그 다음 스케줄이 없어요. 일부러 온에어 들어가가지고 말을 해야지 선배님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희재님이 만약에 딘딘을 영화에 출연시킨다면 어떤 역으로 쓰고 싶으세요?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뭐 생각이 좀 한다면 아무래도 그 똘마니 역할이 있죠. 이렇게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정해주고 뭐 그런 역할이 있죠. 약간 그런 역할 아니면 약간 어린 고등학생 양아치인데 약간 그런 역할이 좋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약간 아 왜 또 나한테 뭐라는데 아주 연기하신 거예요? 네. 오우. 아니 오. 내 왕이 아니라니까. 오우. 그런 다음에 야. 형님 물었습니다. 형님 물었습니다. 야. 괜찮은데요. 쓰러질 뻔했어. 갑자기 7045님이 쓸데없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결혼 선배로서 우리 딘딘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결혼해야죠. 근데 선배님은 좀 결혼에 대한 인식이 어떠세요? 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라. 아니죠. 저는 그 뭐 농담 삼아서 뭐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많은 그 남자분들한테 네. 저 결혼하기를 저 추천합니다. 그때 이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 시련을 저만 겪을 수가 없어요. 그들도 결혼을 해서 시련을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왜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하면은 뭔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후회를 하고 네네. 결혼하면 아.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네. 최선의 제도예요. 남녀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이 결혼 제도는 네. 앞으로 100년 후에 네. 반드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예림이는 좀 빨리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어떻게 그래서 네. 제 그 사위 축구 선수 네. 그 김영찬 선수에게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빠른 나이에 결혼해 가지고 빨리 갔어요. 네. 29에 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집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장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위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좀 더 사위에 대한 사랑이 더 있으시구나. 저희 짐을 덜어줬잖아요. 약간 같은 마음이 있네요. 저도 누나가 결혼했을 때 진짜 매형들한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못 갈 줄 알았거든. 네네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군요. 네네. 자, 구하나 삼칠님이 목격담인 것 같아요. 네네. 96년 초등학교 시절에 대부님 뵌 적 있어요. 예. 분당 대형마트 오픈 기념 네네. 사인회였는데 너무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사인해 주셨어요. 그 사인 아직도 간직하고 있답니다. 네. 이거는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제가 그때 닭장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닭을 팔았어요. 오. 그래서 그때 그 사인회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을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오. 근데 닭이랑 왜 이렇게 좀 그게 깊으세요? 연이? 아니 그 저 제 친구가 닭장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 산다. 아 그래서. 네네. 자 SNS에서 또 유명한 게 이경규 선배님의 명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마 이거 한번 일. 적당히 마시려면 술 뭐하러 먹냐? 안 먹으면 아예 안 먹고 먹으면 확 가버려 이거죠. 사실 요즘 술 때문에 너무 많은 구설수들이 그렇죠. 연일 이렇게 연예 뉴스에 오르는데 사실 선배님은 40년 넘게 구설수가 한 번이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술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저를 이제 술을 먹으면 그 저희 집을 100m 안쪽에서 먹어요. 맞아. 그때도 그 회식 끝날 때쯤에 갑자기 삼겹살 집 가자고 그거. 하고 이윤석 선배님이 상암동에 사시는데 논현동까지 듣고 가시나. 어. 논현동에서만 술을 먹어요. 그래요. 그 금방을 안 거. 예예. 다른 데 가게 되면 이제 좀 혹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집 주위에서만 주로 술을 먹죠. 근데 그것도 그거 어쨌든 집 근처에서 마시는 것도 있지만 또 술을 많이 마시면 또 뭐 상대방들이 뭐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뭐 돌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그런 돌발 상황이 있으면 항상 참아야죠. 그러면은 가는 곳만 가세요? 주로? 예. 가시는 곳만? 네. 그게 뭐 취조를 하십니까? 아니 아니.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그럼요 닮고 싶어가지고 예예 예. 그 자기 저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 영역에서만 먹습니다. 저도 사실 술을 제 집 근처 아니면 안 나가거든요. 네. 왜냐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굳이 집 근처가 제일 편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른이 부르면 또 나가야 되니까. 네. 이원아님이 경규님 아까부터 시계 계속 보시던데 아니 그냥 습관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습관으로 보시는 거예요. 습관으로 봐요. 저도 방송 도중에도 봐요. 저랑 같이 녹화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계를 보시길래 저는 이게 오바가 되나 계속 이랬거든요. 아니요 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명언 컷 한번 들을까요? 네 준비한 게 있으니까 또 명언 컷 한 번만 좀 듣고. 명언 컷 한번 이경규 선배님의 명언들인데 요즘 SNS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서워. 아 맞아. 그리고 대책도 없어. 야 이거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 저는 무서워요. 저는 사실 선배님이 이 말씀을 하신지 모르고 네네. 전 이게 내려오는 약간 그 속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너무 맞는 말이라. 이게 이런 거예요. 네. 쉽게 설명해드리면 조금 저 부족한데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주위사람들 진짜 피곤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담당 PD가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딘딘 정말 피곤해요. 뭔지 알아요. 그런데 제대로 열심히 하면 안 피곤해. 잘하는 사람이. 모르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 주위사람이 정말 피곤해요. 그걸 잡은 거예요. 담아낸 내용이에요. 그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죽어요 죽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혹시 영화 만드실 때 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너무 열정을 이렇게 쏟아부으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자기 이야기는 항상 돌아보진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네네. 자 8040님이 아니 근데 하시는 말씀마다 다 명언이네요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그래서 요즘 이거
이 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면 네네. 아, 이 사람하고 좀 가까이 있어도 되겠네? 아니면 어, 좀 떨어져 있어야겠네? 이게 딱 보이더라고. 왜냐면 좀 본인의 이 신념과 이거를 너무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어, 얘는 정말 좀 세뇌당했나? 아, 약간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어, 예전에 정준하 씨가 롱런 비결을 물어봤더니 항상 없다. 힘들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해라. 라고.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그게요? 항상 힘들다라고. 그럼요. 어.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어떻게. 실은 저보다 아프다고 그래야 돼요. 아, 아이고. 이래야지.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어. 막 건강했다 갑자기 어. 아프면 어. 어, 왜 그러지? 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얼굴 자랑하고 돈 자랑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죠? 없어질 항상,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항상 저 부족하다 이래 사람들이 좋아하죠. 어, 그래요? 나 이거 있다 그러고 뭐 나 뭐 있다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 좋아하겠어요. 항상 없다고 그래야죠. 어. 영화 항상 망했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실제 망했죠. 그렇게 막. 아 근데 너무 잘 되실 겁니다.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사실 선배님하고 그리고 뭐 가끔 이렇게 회식 자리 있을 때 그때도 계속 영화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어, 진짜 열정이 사실 제가 과연 선배님 나이에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네네. 건데. 한 자리에서 40몇 년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쨌든 좀 막 뭐라 해야 되지? 질릴 때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렇죠. 너무 똑같은 항상 아, 이 패턴과 그렇죠. 레퍼토리로 돌아가고 네네네. 하면은 네네.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걸? 그래서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기서 푸는 거예요. 낚시하시면서. 그렇죠. 아 취미 생활을. 예예. 예. 어.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서 풀고. 어. 방송국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화에 가서 풀고 아~ 영화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송 가서 풀고 아, 이거 방송국에서 스트레스를 네. 받으면 닭 장사한테 가가지고 어. 닭을 팔면서 얘를 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그 어떤 스펙트럼을 많이 만들어 봐야 됩니다. 아니 제가 뭐 가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아, 방송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음악하면서 풀고요. 음악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방송에서 풀고요 했는데 네네. 요즘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즘 음악을 조금 멀리하고 있었어요. 등한시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음악을 해야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궁금한 건데 네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진짜 너무 답답해. 막 이 현장이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이 현장이 너무 답답해서 막 화병이 나서 막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막 미칠 것 네네, 같아요. 막 네네. 그러면 어떻게 참아요 그걸? 때려치워야죠. 아 진짜 막 어, 표정 관리는 안 되고 막 그런 줄 많아요.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걸 어떻게 참아야 되나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 조용한데 세트장 뒤로 가든지 야외 촬영이 저 혼자서 좀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자기를 다운 시키세요. 감 다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근데 그 자기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 무식한데 신념 가진 사람이 와 할 수 있어. 가자.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아 빨리 오세요. 막. 에이. 막 계속 이래요. 선배님 하자 막. 아 선배님 빨리 여기 사람 많은데 여기 빨리 한번 걸으세요. 막. 그러죠. 막 그러면은 그래도 에이. 끝까지. 아니 근데 그러면 에이. 잠깐 스톱 시키고 에이. 부르죠. 에이. 왜 그러냐고. 어. 강력하게. 화를 한번 내고. 화를 내죠. 근데 또 그러고 집에 갈 때 또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죠. 미안한 마음 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또 미안하다 그러죠. 또 연락해서 예, 또 미안하다 예, 이렇게요. 예. 그 아티스트들은 헷갈락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요. 항상 착해서는 안 돼요. 나의 강함을 한 번씩은 보여줘야 돼요. 예?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뭐요? 진짜 너무 착해서 항상. 아 근데 저 요즘 너무 좀 제가 차가워진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서워요. 그렇죠. 네. 착한 게 아니라 차가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너무 요즘 내가 차가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자기를 돌아봐야겠죠. 아, 절 돌아보라고요? 네. 제가 뭐 잘못 살았나요? 저 선배님 코로나 걸렸을 때도 제가 바로 연락드려가지고 괜찮으시냐고 연락드리고 아 그러니까요. 네. 0328님이 오늘 혹시 경경의 금쪽 상담소인가요? 딘딘 인생 상담만 받네요 해주셨는데 사실 한 분야에서 정상으로 이렇게 40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손꼽죠 그런 인물이. 예, 근데 이런 거를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생각이 많았습니다. 네. 아니 사실 오늘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시고 원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네네.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밤늦게 딘딘의 뮤직하이를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청취율 저 조사 기간입니다. 네네. 주위에 많이 얘기를 해서 뭐 딘딘이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딘딘의 뮤직 하이 영원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이경규 선배님의 그 억울했던 네네. 저에게 항상 얘기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던 그 억울함을 또 우리 네네. 청취자분들이 해소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네.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네네. 떠나더라도 네네. 혹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목격을 하셨다든지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문자 날려주세요. 선배님도 그때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배님도 그때 넘어가셨는데 되게 억울하긴 하셨나 보네요, 진짜. 예, 예. 그 저 아파트 앞에 여학생들 네. 모인 거 하고 네. 한 200명. 그다음에 결혼하고 싶은 네. 남자 연예인 네. 1위. 미스코리아가 만나보고 미스카. 싶은 남자 연예인 예. 이런 거 기타 등등 목격 갔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문자로 연락 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뮤지컬에는 또 한번 나와주실. 네, 그때도 네. 그 목격자와 이윤석 선배님하고 한번 나와서. 네, 네, 막 있는 사연들을 제가 들고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때 되면 또 깜짝깜짝.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역대 만난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대 네. 대통령을 안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 진짜요? 다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과의 네. 에피소드. 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정치 토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선배님 또 괜찮으실 때 한번 연락을 네네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진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는 에픽하이 오역의 빈차 들으면서 이경규 선배님과 인사드리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